갤럭시는 움직임이 불편한 사용자도 스마트폰을 보다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간편하고 다양한 입력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스위치를 연결하여 스마트폰을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스위치 제어를 활용해 보세요. 스위치를 연결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설정 메뉴에서 접근성, 입력 및 동작을 차례로 들어간 후 삼성 스위치 제어를 선택하세요. 도움말을 잘 읽어본 후 완료를 선택하세요. 도움말은 사용 방법에서 나중에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USB 또는 블루투스를 통해 스위치를 연결해 주세요. 스위치가 연결됐다면 스위치 추가, 액세서리를 들어가세요. 스위치를 눌러 팝업이 뜨면 원하는 이름으로 설정한 후 스위치로 조작할 기능을 선택하면 모든 연결이 완료됩니다. 스위치 연결 및 기능 설정이 모두 끝났다면 스위치 제어를 켜주세요. 포커스가 등장하면 스위치를 눌러서 해당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가 확인으로 이동하면 다시 스위치를 누르세요. 확인이 선택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이 메뉴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확인을 눌러야 하는 상황이니 누르기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포인트 스캔은 가로선과 세로선을 원하는 위치에 멈추게 하여 두 선이 교차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포인트 스캔 방식을 통해 스위치 제어 기능을 활용해 볼까요? 삼성 스위치 제어에서 설정을 들어가세요. 설정에서 기본 스캔 방식을 선택한 후 포인트 스캔을 사용하여 시작하기를 켜세요. 가로선과 세로선이 원하는 위치에 왔을 때 각각 스위치를 눌러 정지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보조 메뉴는 버튼을 누르거나 복잡한 동작을 하기 어려운 경우 간단한 화면 터치로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설정 메뉴에서 접근성, 입력 및 동작을 차례로 누른 후 보조 메뉴를 켜세요. 보조 메뉴를 켜면 화면 한쪽에 보조 메뉴 아이콘이 생깁니다. 언제든지 보조 메뉴 아이콘을 눌러 다양한 기능을 간편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의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는 아이콘을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됩니다. 보조 메뉴 아이콘에 원하는 기능이 없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있을 경우 보조 메뉴 항목 선택에서 기능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조 메뉴를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볼까요? 손떨림 등으로 화면 조작이 어려우시다면 터치 설정을 변경해 보세요. 화면을 자꾸 길게 누르게 되어 일반 터치가 어렵다면 길게 누르기 인식 시간을 조정해 보세요. 설정 메뉴에서 접근성, 입력 및 동작, 길게 누르기 반응 시간을 선택한 후 직접 설정을 들어가 길게 누른 것으로 인식되게 하고 싶은 시간만큼 꾹 눌러 보세요. 이제 설정한 시간만큼 꾹 누르고 있어야 길게 누른 것으로 인식됩니다. 길게 누르기뿐 아니라 일반 누르기 시간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설정 메뉴에서 접근성, 입력 및 동작, 누르기 시간을 들어가세요.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고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이제 설정한 시간만큼 화면을 눌러 터치를 해보세요. 반복적인 터치로 인한 불필요한 입력을 방지하고 싶을 경우 반복 터치 무시 기능을 사용해보세요. 설정 메뉴에서 접근성, 입력 및 동작, 반복 터치 무시에서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고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이제 화면이 반복적으로 눌려도 첫 동작만 인식되고 설정한 시간 동안에 나머지 동작은 인식되지 않을 거예요. 마우스나 키보드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복잡한 동작을 대신하거나 손떨림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키보드를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 입력 및 동작 메뉴에서 고정키 기능을 선택하면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도 평소 사용하는 키보드의 고정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 클릭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인터가 멈춘 후 자동 누르기를 선택해서 커서가 일정 시간 멈춰 있는 곳을 자동으로 클릭하도록 설정해 보세요. 지금까지 갤럭시 스마트폰의 다양한 입력과 동작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러한 접근성 기능 중 자주 사용할 것 같은 기능들은 바로가기로 설정해서 빠르게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접근성 고급 설정에 들어가면 접근성 버튼이나 측면 버튼과 음량 올리기 버튼, 음량 올리기와 내리기 버튼 세 가지 방식으로 바로가기 지정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바로가기로 사용할 기능을 눌러 선택하세요. 만약 지금까지의 접근성 설정은 유지한 채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싶다면 설정 일반 초기화로 들어가서 모든 설정 초기화를 선택하세요. 반대로 스마트폰 데이터는 유지하고 접근성 설정만 초기화하고 싶다면 접근성 설정 초기화를 선택하세요. 접근성 기능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삼성 멤버스로 방문해 주세요.